제일 재밌는 부분은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뭐냐니까, 여기서 이전 에피소드에서 학생들 학급 숫자 한 명마다 표준 앞에 10만 원을 다시 지급한다고 돼 있었잖아요. 요것을 조금 재밌게 운영을 하게 돼요. 뭐냐니까, 바로 열매죠. 열매. 표준 증권. 열매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입과 열매 사이의 비율을 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게 자율금융 시스템이잖아요. 이 시스템 자체가 법인으로 만드는 거죠. 인코퍼레이션, 그죠? 그러면 법인이니까 당연히 주식이 있겠죠, 그죠? 이 주식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금융 시스템이라고 하는 법인의 주식의 뭐 1대1일 수도 있고, 뭐 1대10일 수도 있고, 1대100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열매가 만들어지죠. 요 열매와 요 표준화폐 사이의 비율을 학습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있다. 10만 원이 있으면은 10만 원이 있으면은 요것을 5대5로 분할하면 어떻게 되나요? 5대5로 분할하게 되면은 표준화폐로 잔고를 5만큼 가지고 있고, 표준 증권 형태로 잔고를 5만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앞에 있는 이 5는 가치가 그대로, 가치 불변입니다. 왜냐니까 피아트 커런시와 같잖아요. 시가 되고, 근데 뒤에 있는 것은 이게 가치가 변하는 거죠. 가치 변동. 왜냐니까 요거는 시큐리티니까요. 그래서 이 자율금융 시스템의 가치가 더 올라갈 것이다, 자율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해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요 학습자들은 이 표준 화폐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뭐예요? 표준 증권으로도 가지고 있는 걸 선호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고 이 자율금융 시스템이 그렇게 동작 잘할 가치가 않다라고 한다면은 요이 부분 뒷부분보다는 이 앞부분으로 더 선호하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베타 테스트 기간을 통해서 10만 명의 베타 테스트를 통해서 실제 시장에서 요 표준 화폐 기반의 글로벌 자율금융 시스템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바로바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제일 재밌는 부분, 측면. 요 시스템의 가장 재밌는 측면이 됩니다. 그래서 요 증권을 나중에 법인을 설립하게 될 텐데, 법인 설립 관련해서 금융 시스템, 표준 화폐 기반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 이게 이름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거 줄였어요. 줄였냐니까 Automated, Autonomous의 Autonomous Bank Consortium 줄여서 ABC 하는데, 요것은 이제 인코퍼레이션이에요. 인코퍼레이션 ING가 되겠죠. ABC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다 한번 다른 인글먼글 하나를 붙여놔야 되겠죠. 스탠다드 커런시, SCABC라고 하든가, 어쨌거나 이름을 조금 지정하는 것은 나중에 일이고, 기본적으로는 이런 명칭이 될 겁니다. 이런 명칭의 법인을 하나 설립을 하게 될 거예요. 4월달, 그러니까 베타 소스 코드가 4월 중순까지 나오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4월 중순 이후에 소스 코드가 나온 대로 요 법인을 하나 만들 겁니다. 이것을 한국 국적으로 할지, 아니면 다른 나라, 막 캐나다나 이쪽으로 할지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무래도 한국 국적으로 할 가능성이 제일 크겠죠. 그래서 요 법인이 만들어지게 되면 주식을 발행하게 될 거고, 그 주식을 분할을 하든 아니면 1대1로 하든 해서 요 학습자들이 자신의 표준 화폐, 그죠? 자신이 지급받은 표준화폐를, 표준 증권을 구매할 수 있는, 표준 증권을 구매해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할 거예요. 그래서 학습자들이 지금 지급되는 것이 1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자들은 10만 원 한도 내에서 요 법인의 주식을 살수 있는 거예요. 그죠? 각 학습자는 10만 원 범위 내에서 주식 구매 무한정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일단 테스트 기간이니까 테스트 기간 동안에는 1인당 구매 가능한 수량을 일단 리미트 제한을 걸었어요.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면은 일단 이
이 기업의 자본금은 이 학습자들이 얼마나 구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자본금이 늘어갈 수도 있고, 이거 페이드 인 캐피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페이드 인 캐피탈. 다른 요건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맥시멈이 10만 원씩, 학생들한테 10만 원씩 지급됐는데, 모든 학생들이 다 표준화폐가 아니고 시큐리티를 구매를 했다. 그러면은 100억이 되겠죠. 100억. 맥시멈이 되는데. 맥시멈 100억 기본이 되는데, 요렇게는 안 되도록 우리가 할 거예요. 요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은 실제 학생들이 표준화폐를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편의점이나 버스 탈 때나 뭐 온라인에서 무슨 쇼핑을 하거나 할때 화폐를 써야 되는데, 쓰이고 그것을 우리가 기록하고 그것을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데, 아무도 돈을 안 쓰고 전부 다 증권을 다 사버리게 되면 안 되니까 그거는 방지하는 다른 어떤 메커니즘을 적용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별도의 자본금도 좀 모아야 될 거예요. 별도 자본금 조달인데, 요거는 법 규정상으로 9억인가요? 9억 이내에 공모가 가능할 겁니다. 아니면은 신고를 해서, 신고하고 아마 허가를 받아야 될 거예요. 허가를 받은 다음에 뒤뭐 금액 제한 없이 공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자청이 대략 저희들 예상입니다만은 100만 이상이 넘어야 되면, 100만 이상이 되면은 그때 한국을 넘어서 글로벌하게 확장하는 걸로 서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